이렇게 시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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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건지는 거. 네, 이렇게 시래기. 야. 아들아 묵은시리 줬는데 안 좋구만. 오래 삶았는데도 안 익어. 맛있겠다. 그래, 이건 건져 볼라고 이제. 이게 좀 편하게 여기도 올려서 하시지, 이렇게 쪼그리고 앉으시면 다리 무릎 아프잖아요. 앉았잖아요. 올려서 이거 다 못 올려요. 할 거가 없어, 무리지 않게. 역대급 허름한 식당이지만 동네 어르신들의 성지로 불리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출발! 여기는 전남 구례군 구례읍 가야 식당. 가야 해, 가야 해, 가야 식당 가야 해. 맨날 노래만 부르다가 드디어 왔습니다. 가야 식당. 여지껏 제가 올린 식당 중에 역대급 허름한 식당 중 하나인데요. 노부부가 꿋꿋이 이어나가는 구례 맛집입니다. 들어갔습니다. 역시 동네 어르신들의 성지답게 낮부터 한 잔들 하고 계셨는데요. 식사요? 예, 예. 어이, 예. 해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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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사장님이 사모님 부르는 소리입니다. 요새는 그랬다간 쫓겨나지만 예전엔 다 그러셨어요. 먼저 메뉴판. 하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식사는 시래기 해장국 단일 메뉴. 그것도 점심때만 먹을 수 있고요. 안주는 계절 따라 그날그날 사오신 걸로 만들어주십니다. 대부분 동네 어르신들은 술만 시켜서 밑반찬에 그냥 드십니다. 저희는 일부러 찾아갔으니 막걸리와 안주 알아서 주십사 했습니다. 시래기 꼭 드시려면 점심시간에 오셔야 됩니다. 밥이 금방 떨어지니까요. 암튼 막걸리 맛 제대로 나는 분위기입니다. 아, 내가 지금 제일 많아요, 지금. 아니요, 진짜로. 자, 한 잔 주세요. 어, 두 병. 두 병이 기본이야. 파리 채는. 와. 와. 짠. 만나다 보면 그. 아, 그 아픈 거잖아요.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아. 일단 이걸로 안주하라면서 밑반찬 내주셨습니다. 양파, 고사리, 김치 등 일곱 가지나 내주셨습니다. 전부 손수 만드신 로컬 반찬들. 하나같이 입에 착착 달라붙는 게 이거 안주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이블 3개를 붙여놓은 작은 식당이지만 동네 마실 쉼터 역할을 톡톡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현대식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이러한 노포들도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 딱. 저같이 애매한 40대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아무튼 주방에서 생선구이 굽는 소리와 냄새가 아주 맛있게 납니다. 갈치다. 갈치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맛있어. 맛있게 인정을 해준 나는 거. 아, 좋은 거예요. 아들이 그 아들 그 사고 온다는 맛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의 생선구이는 갈치구이였습니다. 아야, 실컷. 그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갈치구이 같은데 오늘따라 유달리 특별해 보입니다. 이러한 노포가 언제까지 있을지.
괜한 걱정 때문일까요? 통통한 거 한번 갈라보셔. 짠. 오, 맛있겠다. 자르면서도 맛있겠다. 힘들게 쓰니까 먹어봐야지. 우와. 특별히 밥도 내주었습니다. 아들 놀이. 네, 아니, 엄마랑 같이 나갔다요. 짭짤함과 고소함과 흰 쌀밥의 조화. 가야? 가야 나네. 와. 아니, 엄마 갔다고? 갈치구이. 나도 닮았는데? 아니. 막걸리에 간단히 생선구이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 밥이 들어가니 더 잘 들어갑니다. 따뜻한 어머님의 정의 맛인가요? 맛있지? 이때 감사합니다. 뭐 가야당은 이것이 제 맛입니다. 아, 이 맞아. 이거 백반 시키면 나오는 거 맞죠? 이거 꼭 먹어야 된다고. 시라프. 네. 여기 시라프 맛있다 그랬어. 사장님 드시려고 남겨놓은 거 저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숟가락. 이게 그렇게 맛있다는데요? 와. 아, 아들내미가 자 어디 물 잡고 그래? 아, 진짜로 그래. 너무 알잖아. 내가 왔는가 봐. 할 말을 잃은 만한이. 깊으면 더 시원해. 술 한 잔 먹으러 왔다가 갑자기 태세 전환해서 해장국 밥으로 돌려갑니다. 허허, 이런 갈치구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어머님의 깊은 손맛, 연륜의 맛. 이거 안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밥을 먹었으니 이제 두 번째 안주 먹어야겠지요. 이번 타자는 바로 소라스케. 선수 와봐. 바람이 안 부니까 여기 들어가세요. 저 달리고 와봐. 시래기 국밥으로 위장이 안정되니 안주도 술술 들어갑니다. 맛있지? 막걸리 안주도 짱이네. 꾸득꾸득. 짱. 와우. 또 초장에 샹. 야우.
공교롭게도 저희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만 남았네. 차분히 한번 내부를 살펴봤는데요.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냥 정겨워서 찍어봤습니다. 기둥이 없으면 무너질 듯한 지붕. 하지만 끝까지 지키고 계신 사모님과 사양이. 처음엔 외관이 허름해서 호기심에 방문했는데 이 동네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맛을 끝까지 간직하고자 아쉬움에 한 점 더. 계산하고 나왔더니 뒷문도 있었습니다. 가야 식당. 앞부분에 나훈아 노래로 장난을 좀 쳤지만 정말 가야 될 식당입니다. 평상 옆에 직접 텃밭도 가꾸셨고요. 이런 곳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듯 합니다. 구례에 놀러 오신다면 꼭 한번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